경고합니다. 요실금이 두렵다면 방광염을 방치하지 마라. 오. 이 중년 이후에 여성분들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요실금인데 방광염으로 인해서 요실금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실금과 방광염은 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과민성 방광이 심한 경우에는 소변이 마렵다 싶으면 화장실 가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를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절박성 요실금은 반복되는 방광염이 그중 하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좀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요실금은 언제 소변이 새느냐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변이 마렵다 싶으면 참지 못하는 경우를 절박성 요실금, 기침, 재채기, 줄넘기 뛰거나 웃을 때 소변이 새는 경우는 복합성 요실금, 이런 복합성 요실금이 진행이 돼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소변이 새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는 요실금이 가장 심한 진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창들 모임 갔다가 막 박수치고 웃다가 이렇게 곤란한 일 생기시는 네. 그런 경험담을 저도 엄마한테 들었었던 기억이 네. 납니다. 아니 그래서 어르신들 저기 네. 그 갯날 가실 때는 요즘 뭐 팬티도 좋은 거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필수라고 그렇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아, 실제로 이제 방광염을 거쳐서 요실금으로 간 사례자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처음에 방광염에 걸렸었는데 이게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고 싶고 소변을 볼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 후로 약간 요실금 증세가 생겨가지고 기침하거나 운동할 때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더니 요즘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실금에 좋다는 케겔 운동도 해보고 골반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기구도 샀거든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해도 좀처럼 잘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방광염과 요실금이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요실금에 좋은 식습관이나 운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방광염으로 네. 고생을 하시다가 지금 요실금으로 고생을 하시는 경우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네요, 교수님. 젊으신데. 네. 예, 그렇지만 방광염이 직접적으로 요실금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복합 요실금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절박 요실금은 방광염 때문에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자주 마렵거나 못 참는 것은 심해질 수가 있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을 완전하게 연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 걱정되는 게 방송 시작할 때는 그래도 조금 미소를 많이 보이셨던 분이 점점 어두워지고 계셔가지고 걱정이 돼서 지금 제가 진짜 사실 뭐 남 얘기가 아니라 저희 이게 요실금도 걱정이 되고 이 방광염도 걱정이 되고 이거 어떻게 둘 다 꽉 잡을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 계속 듭니다. 예, 너무 고민돼요. 오 교수님 지금 모형을 들으시면서 네.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얘기인가요? 네, 제가 모형을 네. 보고 방광 기능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방광인가요? 네, 예쁜 꽃처럼 생겼네, 맨드라미 꽃. 네, 맞습니다. 이거 네.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이 방광이고요. 소변을 저장하고 일정 기간 저장을 한다면 배출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밑에 보시면 근육들이 있는 걸 보실 텐데요. 요도를 조여주는 요도 관략근 그리고 골반 근육을 통해서 소변이 저장과 배출되는 그 사이에 새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골반 근육과 요도 관략근이 약해지게 되면 기침, 재채기, 줄넘기, 뛰거나 웃을 때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거고요. 요 방광 전체가 좀 과민해지고 예민해지게 된다면 저장 기간 동안에 잘 저장하지 못하고 소변이 바로 배출돼버리는 절박 요실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골반 근육 운동해라, 관략근 운동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 봐요. 이거 관련된 운동 저희 방송 후반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광을 튼튼하게 하는 건강법도 알아볼 텐데요. OX 퀴즈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변비를 잘 관리해야 방광이 건강해진다 인데요. 예.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거는 말이죠. 뭐 굳이 억지로 연관을 시키자면은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변비는 장이 담당하는 거고. 그렇죠? 예. 이 방광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예. 서태훈 씨는 저는 그냥 반대로 해 봤습니다. 왠지. 예.
장을 몰라가지고요. 반대로 했어요. 일단은 장 건강이 좋으시니까 예. 당연히 있으면 서태훈 씨한테는 좀 유리하겠네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쾌변하신다는. 아, 그것도 소문이 났군요. 정답 뭘까요? 궁금합니다. 이규성 교수님. 예, 정답은 오예요? 예, 맞는 거. 오, 아, 역시 이렇게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의외네요. 장 대장 직장 고 바로 앞쪽으로 네. 이제 방광이 위치를 합니다. 아. 그리고 모든 이런 장기의 기능은 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척추에서 오는 신경이 장으로 가는 특히 직장으로 가는 거와 방광으로 가는 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 운동법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요도 괄약근은 본인이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네. 항문 괄약근은 인지하기가 쉽죠. 아. 그래서 항문 괄약근을 조이면 요도 괄약근도 같이 조여집니다. 아. 따라서 변비가 있으면 이 장이 팽창하잖아요. 그러면 네. 감각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또 갖게 되고 네. 또 그렇게 되면은 골반 저근도 활동성이 증가가 되고 그러면 아. 소변 보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변비를 잘 관리하는 거는 방광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렇군요. 인체에 신비가 있네요. 네. 한 동네 친구들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근육은 네. 다 붙어있고 연동돼 있으니까 신경도 그렇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OX 풀어보겠습니다. 주세요. 비만, 방광 질환의 위험 요인이다. 과연 OX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는 안 찍고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비만은 요인이 맞습니다. 예, 이 방광 쪽이랑 관련이 있어요. 네. 이 설명이 이제 궁금하시죠? 네. 요건 또 제가 하는 것보단 그래도 전문가 교수님들 나오셨으니까. 나도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예,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또 일심동체로 오를 드셨어요. 답은 뭔가요? 네, 정답은 5입니다. 일단 맞췄어요. 네, 감으로 찍으셨다면 굉장히 감이 좋으신 것 같아요. 과체중이나 비만은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특히 방광에 과체중이나 비만은 압력을 계속 증가하게 되고 특히 복합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복부 압력이 계속 증가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증상을 좀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광 증상이 있다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OX 퀴즈 주세요. 방광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놓을 자, 케겔 운동 나왔습니다. 방광염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래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 돼요. 금방 교수님이 그러셨거든. 그 항문 괄약근을 이렇게 조여주면 요도 거기 근육도 좋아진다고. 예, 확실합니다. 네. 그런가요? 예, 케겔 운동 해줘야 돼, 계속. 저는 뭐 케겔 운동이 뭐 대충 어디 좋은 건 알겠는데 제 주위에 이제 개그맨들한테 운동 뭐 하세요 하면 아, 저 케겔 운동합니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네. 그냥 쓸데없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저는 잘 모르고 반 이렇게 할게요. 네, 정답 뭘까요? 이규성 교수님. 예, 오늘은 뭐 다 오네요. 케겔 운동은 방광염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제 케겔 운동 자체가 뭐 균 항생제처럼 균을 없애고 이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케겔 운동을 통해서 요실금도 줄어들고 또 전반적인 괄약근의 기능이 좋아지면 방광염이 자꾸 재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